올해는 큰 선거는 없죠. 하지만 2주 후에 열리는 이 선거도 중요합니다. 전국의 농협, 수협, 산림조합장을 뽑는 선거인데요. 사업권이나 인사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막강하다 보니 홍어 선물, 현금이 오가는 등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다음 달 8일, 전국 1347곳의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뽑는 동시조합장 선거의 후보 등록이 오늘 마감됐습니다. 조합장은 임기 4년간 억대 연봉에 막대한 업무 추진비는 물론 각종 사업과 인사권 등 지역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연봉도 받고 각종 그 보조 사업이라든지 인사권도 조합장 권한이기 때문에 조합장이 자기 입맛대로 선택 취합이 가능하겠죠. 공식 선거운동은 내일부터입니다. 하지만 막강한 영향력 탓에 경쟁이 과열되면서 벌써부터 혼탁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에선 조합원에게 빵과 현금 50만 원을 건네려다 집에서 기르는 거위에게 쫓기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또 다른 조합 선거에 나선 후보 예정자는 마트에서 술을 마시던 조합원에게 현금 5만 원을 건네다 적발됐습니다. 전북 전주와 김제 등에선 축협 조합원들에게 냉동 홍어를 선물한 사실이 드러나 선관위가 자수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지금 20명이 과태료 이분들은 대상자라서 이제 뭐 감경 또는 면제 그런 대상자라서 이제 거기 여부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야. 선관위의 위법 행위 조치 건수는 벌써 150건을 넘었습니다. 선거 운동 기간 후보 연설회나 정책 토론회 같은 자신을 알릴 기회가 없고 후보자 본인만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보니 현직 조합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습니다. 현직에게는 유리하고 도전자들은 할 수 있는 것을 다 막아놔서 음성적인 방식으로 금품이라든지 일방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선거법 자체가 후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깜깜이 선거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